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 10월 11일부터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사랑이었죠. 아가페.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었고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원수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원수관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거치는 자가 돼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야. 가는 것마다 싸움이 벌어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곧 이 땅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말하는 건요. 제가 완벽한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더러 화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지. 그러나 결코 있잖아요. 해가 저물 때까지 끌면 안 돼. 그리고 그냥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1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 아니 분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분을 낼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 거두어 드려야 돼요. 시간을 끌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훼손을 당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긁어버려요. 이 소리를 분내겠네. 흉내를 긁어버려요. 영혼의 흠집을 내요. 흠집을 내면 낼수록 이게 문제가 돼요. 예, 그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세 번째 화평까지 했는데 네 번째 오래 참은 같죠? 오래 참은 사이와 오자 양축 원절. 자, 그랬죠?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요. 주일학교 교사한 게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그냥, 와, 진짜 잘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니까요. 본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걸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읽게 되니까, 이게 신학교 가서 엄청 도움이 됐어요. 성경시험 볼 때. 막 우후죽순 성경시험 떨어졌는데, 저랑 몇 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우려고 교사가 됐지만 사실은 나중에 저에게 보탬이 된 거예요. 와.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하여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하루는 한 시즌에 한 어떤 시즌에서는 이 노래를 제가 배웠어요. 이 노래를 여름 성경학교 때 사이와 오자 양충 원절 성령 열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전. 성준이 쉽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전, 성령. 어? 지금도 이렇게 문득문득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 자,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자비를 봤죠? 자비. 네, 자비. 또는 긍휼이죠? 긍휼. 네, 자비. 긍휼. 끝없이 불쌍히 여기고, 끝없이 있잖아요. 끝없이 측은히 여기는 거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그쵸? 사람이 살면 뭐 얼마나 살겠다고. 자, 오늘 양선인데 여섯 번째 양선.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박진영 씨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싸구니 있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팔수를 세웠을까? 오늘도 이렇게 오며 가며 하나님 왜 저를 세웠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잖아요.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뭐랄까요? 그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면은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쇳덩어리 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상단 머리에다가 이렇게 실을 묶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실을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수들이 그 추를 내려요.
역삼각형의 쇳덩어리를 이 실을 따라서 내리면은 실이요 수직으로 쫙 내려와요. 그럼 거기다 먹물을 먹여서 실에다 먹물을 먹여서 튕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 수직으로요 줄이 있잖아요. 땅바닥에든 벽에든 이 먹물 먹인 줄이 튕기면서요 땅바닥이든 그 벽이든 아주 선명하게 있잖아요. 수평이면 수평, 수직이면 수직, 선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령의 통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있잖아요. 정확한 있잖아요. 잣대로 정확히 친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다림줄의 그 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박신영 씨 책을 읽는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여러분들한테 그걸 받질 마세요. 자, 박진영 씨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책에 여러분들 다 사요. 다 있잖아요. 다 사서 여기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 책을 보세요. 자, 그분이래죠. 저는 사람을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나 만들 때 있잖아요. 영상 하나 만들 때 영상마다 있잖아요. 영상마다 태그를 달고 태그 관련 있잖아요. 그죠? 관련 태그를 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검색어를 거의 30개를 달아요. 검색어에 우물정 박보현 목사님 우물정. 근데 검색어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검색어에도 박한수 목사님 그러지 박한수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검색어에도 우물정 박한수 목사 박보영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 림자부터 하나님이 아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박신영 책을 꼭 사기 바래요. 왜냐? 사기꾼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뭐라고 써있냐면요. 앞으로 지휘를 제가 대응소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으로 지휘를 때까지 다 용서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박진영 씨나 칼린지 말이 왔다면 서신서 있잖아요. 서신서에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지휘를 때까지 다 죄를 용서했다면 서신서 기자들은요. 죄를 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죄를 다 시킨 받았으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이 땅의 박진영 씨나 그런 칼빈주의 가르침이 맞다면 초대교회 서신서에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워라. 죄를 물리쳐라.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해라. 시험에 들지 마라. 회개해라 라는 단어를 그런 문구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엄청 많아요.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랑 지금 박진영 씨랑 뭐 칼빈주의 주행이 맞다면 아니 앞으로 질 죄까지 용서했는데 뭐 사도바울이 뭐 죄와 싸우라 피 잃기 싸우라 뭐 회개하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있잖아요 이 땅에 박진영 씨나 칼빈주의자들이 그 거장인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 그렇죠? 죄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 땅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사도 중에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우래.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다 시켰는데 다 용서받은 죄를 왜 논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있잖아요. 그 성령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반박할 수 있는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도 인정 안 하겠지만
칼빈주의에 정확히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참된 말씀하는서의 이치, 논리적인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죠? 앞으로 지를 때까지 다 용서했는데 사도 바울도 기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논한다는 건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이해되죠? 죄랑 싸우라는 건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칼빈주는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럼 해결된 거지. 서신서 기자들은 해결 안 된 것처럼 싸우라고 그러고 이 땅에 박진영 씨나 칼빈주의자들은 다 해결됐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아? 저는요. 말씀만 믿습니다. 저는 말씀만 믿어. 제가 그런 적 있죠? 제가 유튜브에 하나 올린 적 있죠? 거룩하게 이 거룩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그러면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을 행하는 건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명령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그 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의 행보야.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가 뭐 칼빈주의 포함해서 박진영 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진영 씨가 증거하는 것들이 낱낱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증거를 댄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성경적 증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박진영 씨 주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누가 이단이에요? 당신이 이단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이 땅에 이제 그 저작물이 나오게 되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박진영 씨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목회 정통하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지위를 쳐도 다 용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아이고야. 아니,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어디서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떡하겠어? 근데 어떡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똑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참된 목사가 아닐까, 그죠? 이단 될까봐 교회 밖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단 사냥꾼들이 저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지도 그렇게 만들 거고 또 책을 쓰더라도 이 구원론에 관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여섯 번째 소제목이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뭐 어질고 착하다. 어질고 착하다. 근데 이 어질다라는 또 단어를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국 있잖아요. 양선은 착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착해야 돼. 성도는 착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냐. 야, 근데 있잖아. 착한데 저 사람은 주식 안 한다. 착한데 저 사람은 그 코인 저 사람은 코인 그런 거 안 해. 저 사람은 착한데 불의를 행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착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주식 코인 이렇게 환탕주의에 절대로 성도가 휘말리는 게 합당하지 않음을 음성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우 아멘이지 그렇죠? 자 우리는 착하면서 지혜로워야 된다. 결국 이 양선은 착하다는 건데요. 자 우리 시편 112편 4절입니다. 근데 뭐 있잖아요. 그 박진영 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던지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외쳐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왜요? 사람들은 조회수 얼마나 돼, 조회수? 뭐, 별거 아니, 아유, 낙방 선곡사에서는 별거 아니잖아. 네, 별거 아니죠?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별게 아니지. 그쵸? 사람의 눈에는 별게 아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에게 군인이 있잖아요. 군사가 어마무시했어. 여러분들. 사울에게 군사가 어마무시했어요. 기본이 몇십만이야. 근데 도망다니는 여러분들, 다윗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고작 200명. 자,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그쵸? 나팔수를 어떻게 보느냐. 기준이 뭐예요? 나팔수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냐? 다윗이 정말 자기 주변의 영혼들을 사울왕마저도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중심을. 그쵸? 자, 달란트의 비유를 보더라도 다섯 달란트를 받았냐? 세 달란트를 받았냐? 한 달란트를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얼마를 맡겼든 충성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만 명을 붙여놔도 엉터리로 섬길 거예요. 자, 우리 112편 4절, 진철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자, 이 하나님은요, 어질 때요. 하나님은 어질 때. 한마디로, 너그럽고, 선하시다. 예, 선하다. 양선을 착하다 또는 선하다 표현하겠습니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1절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구약 411페이지 전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뭐 환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엘리가 누웠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니야. 사무엘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럼 지금 계속 들리는 음성이 뭐지? 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소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소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눈물밖에 안 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류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놀라기도 하고요. 사무엘도 아마 설마 하나님 물음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 하나님 아직 몰랐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요 장면들, 이 3장의 모습이 조금 귀여운 사무엘. 그리고 또 조금 뭐랄까요? 엘리는 좀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것 같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아, 이제라네, 이제라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을 부를 때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부터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발수야, 나 발수야, 이렇게 부릅니다. 다짜고짜이잖아요. 정신 차려! 그렇게 잘안 하신다는, 급박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죠, 그렇죠? 부르시는 자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내가 엘리에게 말한 것은 그의, 엘리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엘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고요? 믿었단 말이야. 믿었단 말이야.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야. 제사장이란 말이야. 근데요, 죄악을 노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목사가 거듭났어요. 한 목사가. 그전엔 거듭나지 않았겠죠, 믿기 전에는. 자, 어떤 목사가 스무 살때 주님을 만나요. 거듭났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변질을 해요. 죄를 사랑해. 이기적이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아, 그러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나라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그 목회자는 원래 거듭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둘러쳐요. 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뭔가 어긋나면요, 원래 거듭난 게 아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들,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요, 엘리의 죄악을 지금 노란단 말이에요, 죄악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 속해도 죄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건요, 믿음의 걸음에, 믿음의 행보에 당연한 걸음이에요. 당연한 걸음이에요. 당연한 향기예요. 우리가 거룩을 향하는 건요, 당연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향기다. 당연한 향기야. 이걸 뭐 있잖아요, 뭐 알미니안 주인이 뭐 행위를 노래? 그 행위를 왜 노래? 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요, 당연한 거야. 그럼 뭐 알미니안을 노래?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당연한 행보라니까. 그걸 뭐야, 알미니안 주인 뭐 행위를 노래? 뭐 잘못 먹었나? 구약이랑 신약이랑 달라요. 왜 달라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뭐라고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도
그거를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누군가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뭐 전 재소간 아니에요. 뭐 아니 뭐 아버지가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되지도 않는 걸 뭐. 근데 제가 그래요. 야 누구누구야. 너는 이제는 나팔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확한 메시지를 100%는 아니지만 정확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가서 마지막으로 전해야 돼. 그동안 네가 전한 것은 이게 두리뭉실한 말씀이었어. 이제는 정확히 너희 아빠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촌 가운데 또는 삼촌이 고모가 이렇게 죄악을 그것도 믿는 자가 죄악을 사랑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그가 내가 권면한 말 때문에 그 악한 행보를 멈추든 안 멈추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훗날 심판대 앞에서 너는 A교회 집사로서 담임 목회자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건만 왜 거듭나서 탈선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 고모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느냐. 그 영혼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노라. 지옥으로 가라. 가야 돼. 응? 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족을 돌볼 의무도 있고, 여러분들 특히 있잖아요. 친족, 여러분들 삼촌, 사촌까지 그들에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럼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화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서 탈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기라도 되거든. 얘기해야 돼. 특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헛발질하는 신앙인들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 자, 지금 이 엘리가요. 자녀들을 방치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3일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나 엘리에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마르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한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시고 심판도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선하세요. 절대로 편견이 없으세요. 악이 없으세요. 악이.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말씀 계속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7절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이단입니다. 죄니라. 죄를 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있잖아요. 서신서에는 절대로 죄 짓지 마라.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를 그래 싸우라. 뭐 그것은 죄니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있잖아요. 양, 가, 미
잘 있었는지 우습게. 초등학교 때 성적은 그냥 밑바닥이야. 거의 빵점도 많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항상 3분의 1 안에 들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명이 넘었는데, 제가 20등 초반에 있어요, 20등 초반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0명 정도가 이제 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7등 정도 했을 거다, 지금은. 그러니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야, 중간. 어? 중간이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한지, 저같이 있잖아요. 학교, 고등학교 때 3분의 1을 듣게 못해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책이라서 세상 있잖아요. 세상 두뇌랑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혼적인 뇌가 있고요. 혼적인 뇌가 있고, 세상 공부를 잘하려면 이 혼적인 뇌가 잘 돌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요. 영적인 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영적인 뇌는요, 영적인 뇌는 이 뇌세포가 아니에요. 이 뇌세포가 아니라 뇌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질서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있잖아, 통치를 하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을 구별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제가 만약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칼빈주의와 박진영씨 문제를 거론도 안 할 겁니다. 거론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약속을 할게요. 칼빈주의와 박진영씨를 포함해서 이 땅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도지를 따로 곧 속히 만들겠습니다. 속히 만들 건데, 이제 길거리에서 주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믿지도 않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그걸 만들면 전도하다가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주세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사람도 칼빈주의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지 가운데 들고 있는 전도지 가운데 아랫부분은 칼빈주의에 반박하는 전도지, 윗부분에는 그냥 지금 전하는 전도지를 갖고 계시다가 일반적으로는 윗장을 주시고 저는 예수 믿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밑에 전도지를 주시면 됩니다. 자,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전도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삿대질하거나 덤비는 성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하세요.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에게 경고장을 준 거예요. 경고장, 그죠? 근데 그 영혼이 삿대질도 하지 않는 어떤 성도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칼빈주의 신앙 때문에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받아서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지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저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전도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제가 천안에 와서 지금 전하는 전도지를 뿌렸을 때 천안에 그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느 감리교인가 아니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지를 받고요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저는 목사님하고 이 전도지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교단에서 한마디로 축출당할까봐 이런 전도지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칼빈주의 반박해서 이런 전도지를 뿌리는 목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그런 대충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맞다 싶으면은 외쳐야 돼. 자,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또 죄인이 많이, 그쵸? 다 용서받았는데 뭐 죄인이 아니니 그걸 논할 필요가 있나? 논해야죠. 왜요?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것은요, 그조차 믿음이다. 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죄를 미워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은요, 천국 자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는 혀를 금하래요. 악한 말을 그칠합니다.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랍니다. 악에서 떠나래. 응? 악에서 떠나래. 한마디로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악은 죄기 때문에요. 죄에서 떠나라. 아직 해결도 안 된 죄가 있나? 어? 칼빈주의 저 목회자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봐. 어? 누가 이단일까? 베드로가 이단이야? 칼빈주의가 이단이야? 박진영 씨가 이단이야? 어? 죄를 떠나래. 다 해결됐는데? 그럼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의 뇌가 있잖아요. 영의 뇌가 움직여야 돼. 영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칼빈주의에 반박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남겨야 돼. 그거를 받아야 돼. 그거를요. 그들은 이미 있잖아요. 종교의 영이 휩싸였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휩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지를 뿌려도요. 제가 이제 곧 만들겠지만, 전도지를 뿌려도 엄청난 사람들이 거부할 거예요. 부인할 거야.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오늘도 정선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영적으로 막 눈이 떠져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시키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고 이분하고 통화하고 이분하고 통화하고 계속 맞바꿔치게. 제가 성령과 예수님이 구별돼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을 사랑해야 성령을 의지해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땅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성령을 구별하지 않아서 아비규환 혼란에 빠져있다.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한 성도님은 수년 전부터 알던 분이고 이분이 그 동네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저를 소개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정말 열렬히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하는 영혼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루 초대하면 제가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원래부터 알고 계신 성도님이 자기가 시골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거기로 초대할 테니까 얘기도 하고 기도 해주면서 그 영혼들을 깨워달라 이거예요. 어? 예, 저를 위한 방은 아니고 아무튼 누군가가 그 방에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누군가가 와서 누구를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여기저기서 꿈틀대는 영혼들이 있구나. 자, 계속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이 선을 행하라. 이 성도한테 한마디로 죄를 떠나라.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게요. 악에서 떠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서 떠나는 게 선을 행하는 거다.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한테 그렇게 또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 선이 뭘까요? 선이? 성도가 착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까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요. 장로는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 있잖아요. 가이오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는 썰이 있어요. 썰. 예.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아닐까. 예,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가이오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장로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여튼 사도 요한은 사랑밖에 몰라 사람이. 자, 뵙니다. 우리 봅니다. 1장 9절이요. 내가 나 요한이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 대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답니다. 사도들을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사도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이러므로 내가 나 요한이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한마디로 비난하고도 또는 헐뜯고도 유의 부족하여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향하는 자 볼까요? 선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대업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에 디오드레베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이 디오드레베가 가짜요. 진짜였다가 가짜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있잖아요. 단지 너희 중이니까 있잖아. 너희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렇죠? 성도들 중에 디오드레베처럼 사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 안에 목회자가 행하는 거 그냥 있잖아. 제가 얘기하는 건 선한 목회자를 뜻해요. 선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을 방해하고 트집 잡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있죠? 왜 없어요? 왜 없어? 뭐 진짜로 거듭나면 뭐 죄를 안 범합니까? 진짜로 거듭나면 탈선도 안 하나? 그럼 성경책이 뭐 다 날조된 거네 이거 뭐. 진짜로 거듭나면 뭐 죄도 안 즐기고 뭐 피 흘리까지 죄 싸우나? 그럴 것 같으면 뭘 서신서를 길게 썼을까? 이 길에 들어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탈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를 경책하고 책망하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12절에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대메드리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이 너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디오드레 발음이 좀 그러네. 디오드레베 발음하기 힘들죠? 디오드레베는 문제가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변질된 성도고, 데메드리오는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일꾼들도 인정하는 참된 교회의 일꾼이었다. 거꾸로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변질된 성도였다.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는 거듭났다가도 변질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영혼들이 많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쪼록 이 양선이야 양선. 선한 거요. 착한 거. 이 선함이 하나소망교회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